어떤 곳입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순국 열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바로 경북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곳 또한 경북 아닙니까?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곳 바로 경북 아닙니까? 그 경북이 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왜 윤석열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 그 경북 주민들조차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추석 잘 되세요. 이것이 어떻게 추석 인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경북이 자랑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 윤석열의 행태마저 우리가 두둔해 줄 수 있겠는가? 경북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람들조차도 우리 옛 경북의 그 찬란했던 기운, 의리와 절의와 도의를 숭상했던 그 기운에 힘입어 저 폐륜적인 윤석열을 우리가 기어이 이제는 혼을 내야겠다. 그에게 맡겼던 권력을 이제는 우리 경북의 목소리로 기어이 다시 회수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경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이 시작하면 이제는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영주 영양 봉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높은 곳에 있다가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사는 집이 해발 500m가 넘습니다. 백두대간 자라 영남 1번지 경북 봉화 심심산골에 살고 있던 제가 정치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나설 일 없어야 하고 그 해발 500m 심심산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는 일조차 없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이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것, 슬프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슬픔에 참담함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여러분과 함께 결의를 모으고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반드시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뜻을 모아갑시다. 무엇보다도 늘 이 자리에서 꿋꿋이 집회를 열며 우리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오신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님, 그리고 저의 오랜 지인이자 절친인 우리 박성복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켜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 할 때 저는 참 별난 사람도 다 있구나, 허풍이 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을 돌아보니 그분은 정말 진정성 넘치고 진심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정권 잡은 통치자셨습니다. 그분께서 통치자셨기 때문에 아무런 그리낌 없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셨기에 군, 정, 심지어 당무에까지 개입해서 인사를 멋대로 주무르고
정책을 멋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출되지 않은 진정한 권력자셨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재수 없게도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품백에 운 한 번 돌려본 적 없는데, 그런데 조금도 흔들려 본 적 없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어렵다는 잠입 취재, 그것도 미국 계신 목사님께서 잠입 취재한 그날, 하필이면 그날 딱 한 번 명품백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정말 그럴까요? 딱 한 번 그렇게 우연이 몇백 번 겹쳐진 그날의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천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날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그 현장이 포착되었을 뿐이겠죠.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 가진 사람, 상식 가진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뇌물, 그 수많은 이른바 선물 공세, 진정 통치자답게 그리낌 없이 대놓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에 이제 책임져야 합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이 명백한 진리, 상식,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통치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제는 선출받지 않은 국민 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부부 공동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껏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저 김건희 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단 한 번 물어보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 무한히 양도하고 위임해버린 윤석열에게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책임 물을 준비되어 있으시죠? 윤석열 어떻게 책임 물어야 합니까?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 구속. 예,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용산 어떤 곳입니까? 애국 선열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효창공원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버티고 이겨냈던 애국 선열이 잠들어 있는 이곳 용산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팔아넘기는 이런 망언과,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팔아넘기는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곳 용산으로, 하필이면 이곳 용산으로 와서 어떻게 억울하게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임했던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서럽게 끌려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본 그 우리의 앞선 세대를 향해서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그런 참담한 발언을 일삼으며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강제 불법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마치 이곳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국가가 있었고 합법적인 국가작용이 있었고 합법적인 통치행위가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우리의 독립운동을 마치 반국가행위인
그냥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바로 이 용산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이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북에서 왔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희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경북에서도 변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람들이 윤석열을 꾸짖고 김건희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개창했던 그 선조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경북입니다. 훈구 대신에 맞서고 노론 일당 독재에 맞섰던 영남 살림의 본고장 경북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힘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저항해야겠다. 자정 순국 열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바로 경북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곳 또한 경북 아닙니까?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곳 바로 경북 아닙니까? 그 경북이 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왜 윤석열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동안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죠. 왜 저럴까? 그러나 이제는 그 경북 주민들조차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추석 잘 쇠세요. 아프지도 백은동 대표님 이번 추석 괜찮으셨어요? 네,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고 추석 잘 쇠라. 이것이 어떻게 추석 인사가 될 수 있느냐? 이따위 추석 인사를 만들어낸 이런 윤석열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두둔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어떻게 우리 경북이 자랑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 윤석열의 행태마저 우리가 두둔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북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람들조차도 우리 옛 경북의 그 찬란했던 기운, 존덕성 보문학의 기운, 의리와 절의와 도의를 숭상했던 그 기운에 힘입어 저 폐륜적인 윤석열을 우리가 기어이 이제는 혼을 내야겠다. 그에게 맡겼던 권력을 이제는 우리 경북의 목소리로 기어이 다시 회수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경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이 시작하면 이제는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영주 영양 봉화에서부터 열심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좋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지속 가능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제가 멀리 촌에서 와서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히 싸워갑시다. 고맙습니다. 우와!